부천시가 3월을 세봄맞이 대청결 운동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천시 노인종합문화회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상반기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인천시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이달 3월을 세봄맞이 대청결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도시로서의 발판에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필수란 것을 체감한 것인데요.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남동군의 단독 빌라들이 집중된 한 지역입니다. 쓰레기 집하시설이 따로 없어 각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들이 골목길 한켠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 여러 곳에 배출된 쓰레기 더미들은 수거되기 전까지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경제수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세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실시합니다. 가정 및 직장에서부터 산뜻한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해 시설물에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지와 노상 적치물 등을 치워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3월 세봄을 맞이해서 저희는 시민과 그리고 학생 그리고 관련 단체 그리고 기관 부서가 모두 연합해서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는 올 초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방치 쓰레기 제보 서비스를 하반기부터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시는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그에 걸맞는 노인복지 문화를 이끌어왔는데요. 이번엔 남동구에 위치한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금년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에 동반되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날 개강식을 가진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장부연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지금 우리 인천에 27만 3천 분입니다. 27만 3천 분.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인구가 약 280만 명인데 한 8.6%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 넘으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70%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8.6%가 됐죠. 이번에 개강한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미술, 그리고 음악 등 총 6개 분야에 이르는 59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인천시 노인종합문화회관은 현재 7,80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이 될 합독사업 만남의 날 행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천시가 국내 제1의 노인복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일의 노동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날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불평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외국에서는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이 돼서야 공개적으로 기념하게 된 세계 여성의 날. 여성평등이란 단어가 익숙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 등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희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낳고 육아하느라 일을 못하고 그런 게 좀 자기 직업을 잃는 거라서 그런 게 좀 불평등한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여성 운전자들을 보면요. 남성들이 여성 운전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성 운전자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요. 여성들은 좀 더 승진할 때 좀 더 늦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성 정책은 좀 더 크게 보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사회 참여에 많은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여성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이 주인의식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천시 역시 여성인권 신장의 필요성을 깊게 체감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 등으로 직장을 접어야 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및 교육 지원이나 여성이나 노약자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운전자들로 구성된 안심택시 운영 등이 바로 시가 여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인천여성취업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이 결혼,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사회활동 단절로 오는 불안감, 또 두려움이나 자신감 결여 등을 극복하여 여성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양성 모두의 인식 변화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 화이팅! 민트TV 뉴스 문시정입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으로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강화군 내가천에 대한 하천폭 확장 등 개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최근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에 따라 잦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강화군 1원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은 총 공사비 5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의 수돗물인 미추홀 찬물의 신뢰도 재고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제를 추진합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관내 전수용가이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또는 각 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월 28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648명이 2011년 K리그 선수로 등록한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49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현대와 강원 FC도 44명의 선수를 등록해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은 가장 적은 32명이 등록했습니다. 한편 K리그는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2월까지 치러집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민트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